이사야 57장 3절로 6절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지금 예루살렘은 우상의 천국이 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므낫세라는 한 나라의 왕이 앞장서서 신앙의 벽을 깨뜨려 버리니까 백성들 가운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유다는 세상 나라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눌러놨던 마귀를 제거하니까 속에 잠재되어 있던 욕구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그랬는데, 여기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이 누구냐? 유다의 그 잘못된 지금 지도자냐? 아니면 백성들이냐? 근데 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자들은 우상을 끌어들였고, 백성들은 이를 전폭적으로 그대로 환영하면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음녀의 자식이라면, 백성들은 간음자와 음녀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무당의 딸이 구슬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았다고 한다면 일반 백성들은 그 구판에서 신나게 놀아나면서 자신을 바쳤던 겁니다. 중요한 문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가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늘 이렇게 깨어있도록 제어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진리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이 죄악의 물결을 바꾸려면 강한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얼마 전 므낫세 왕 전에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도적인 개혁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마음 깊은 곳까지 뒤집어 엎는 심령의 부흥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아들인 므낫세 때에 이 신앙의 벽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신앙으로 딱 깨어 있다면 왕이 한 나라의 신앙을 망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들여올 수가 없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의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옳다 옳다 하고 잘한다 하고 지지하고 따르니까 왕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망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 속에 철저한 변화가 일어났어야 됐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한 세대는 그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쉽게 우상을 끌어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여호와 신앙의 뚝이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우상이 물밀듯이 유다 나라에 들어왔고 성전에까지 막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입을 크게 벌리면서 유다 백성들이 혀를 내밀어 희롱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정복해버렸습니다. 성전 안에다 우상을 막, 이 우상 저 우상 막 갖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지금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들도 이렇게 성전 안에 우상을 많이 들여놓는 것이 이렇게 쉽게 될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좀이 일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돼버린 겁니다. 우상을 성전 안에다 들여놓고는 이건 하나님과 동격이다.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다. 바알, 아세라 뭐 온갖 잡신들을 집어넣어놓고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렇게 막 입술로 나불거리면서 조롱하고 하나님 말고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신을 믿어도 된다라고 이제 막 까불고 날뛴 거죠. 그러면서 5절에는 바알의 종교가 번성하게 됐습니다. 유다 나라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지금 푸른 나무 아래에서 바알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의 의식 가운데 성관계를 하는 게 거기 들어 있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 여사제가 있습니다. 바알 신에게는. 그럼 여사제와 막 이렇게 성관계를 하면 하늘에 있는 바알 신과 여자 신인 아세라 신이 그걸 보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비를 많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게 해준다고 믿고 있는 게 바로 이 바알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는 물질적인 축복과 성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종교였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끊기 쉽지가 않은 그런 종교였습니다. 물질적인 번영, 그 다음에 섹스 종교. 그러니까 요즘 포르노 문화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물질의 우상에 빠져 있고 섹스의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독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죠. 세상이 물질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즐기면서 섹스하면서 얼마든지 인간의 쾌락을 즐기면서 한 세상 재밌게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다 지금 그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근데 유다 백성들도 거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바알 이 신앙 속에 들어있는 물질 문명과 물질과 성에 대한 중독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도 이 음란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파괴되고 세상이 이 성적인 죄로 더러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이제 자기 힘으로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서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다 백성들은 이방 제사 중에서 가장 잔인한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몰렉 신이죠. 이방인들이 신에게 이제 강력한 제물을 드려야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알 그 우상에게 제사드리면서 막 성행위가 난잡하게 이루어지니까 사생아들이 이제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물로 이제 막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흐름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온 이 세상적인 물질 문명, 세상의 이 세속화된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그 흐름을 바꾸려면 강한 말씀의 역사와 기도 많이 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강한 붕의 역사를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이게 이제 백성들이 다 진심으로 따르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하니까 따르는 신육만 백성들이 하고 이게 겉으로만 하는데 그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 깊은 곳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 성관계가 물러나니까 미혼모 출산도 많고 낙태도 참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포럼을 할 때 보면 성교육에 대한 문제하고 젠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가 지금 합법화돼서 통과된다면 이 나라는 진짜 재앙이고
가정이 다 무너지고 이 성윤리가 다 무너져서 소돔고모라보다 더 심한 그런 가정 파괴, 인륜의 파괴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제 있는 것은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목이 있으니 그것이 내가 제비 뽑은 것이라. 이게 뭔가 하면 아마 추측하건대 다윗이 매끄러운 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있으면 적이 못 쳐들어온다든가 적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이 매끄러운 돌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이제 미신이고 참 우상적인 생각이죠.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매끄러운 돌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고 용기였습니다. 근데 흉내를 내려면 제대로 내야 되는데 잘못 낸 거예요. 엉뚱한 것만 이렇게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다는 힘을 잃고 그들의 심령과 영혼은 정말 부패해지고 만 겁니다. 모세같이 지팡이만 들고 있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참 어이없이 신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의 신앙이라든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고 타락하고 있는지, 다행한 것은 그래도 일어나서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게 하려고 하는 또 무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참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물결을 따라서 다른 나라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같이 어깨를 겨누기 위해서 세상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온갖 우상을 다 받아들였고 우상에 젖어서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섹스가 우상이 되어서 그들이 거기에 중독되어서 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들이 죄악 문화가 온갖 성전과 그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과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서 신앙의 뚝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될 제사장 나라가 우상 천국이 되고 말았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우상에 가득한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는 어떤지요? 한국교회도 지금 들려오는 소문들에 너무나도 약해져 있고 세속화되어 있고 물질 문명에 사로잡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깊은 곳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신천지가 또다시 여러 가지 수법으로 다시 교회를 공격해온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교회는 너무 기도 없이 연약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형식적으로 그저 붙들고 있을 뿐 그 말씀이 심령을 뒤집어 엎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의 역사가 교회에서 점점 약화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으며 교회가 하나씩 둘씩 문을 닫고 있고 너무나도 형식적인 신앙 앞에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그러나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교회를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